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이렇게 비를 뚫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6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시 이렇게 돼 있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66편은 20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전반부 9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또 후반부 10절 이하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다른 번역에는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이렇게 번역된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 환호를 하여라. 자, 이 환호라는 게 얼마나 그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온 땅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환호하십시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바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이 얼마나 가슴 벅찬 그런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기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이렇게 소리치고 노래하고 찬양하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자,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여기 영화롭게 찬송한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습니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찬송함이 부흥이다. 여호와를 영화롭게 찬송함이 부흥이다. 자, 2절 말씀은 이제 또 이따가 말씀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이제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을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이제 히브리 말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말하라. 당신의 행위들이 어찌하여 경외스럽습니까?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인하여 당신의 원수들이 당신께 복종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큰 권능,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 땅에 발휘하실 때, 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을 대항했던 이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높은 큰 권능 앞에 우리가 큰 소리로 환호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는 거예요.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매. 1절에도 온 땅이요 말씀을 드리지만 이온 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을 할 것입니다. 셀라. 셀라는 이제 찬양할 때 소리를 더 높여 부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그 주님의 그 이름,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에 탄복하고 감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자, 와서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러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로 여러분이 놀라지 않습니까?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섭리, 능력, 권능 앞에 정말 하나님께 탄복하고 감사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로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로 변하게 하는 것, 육지를 바다로 변하게 하는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마치 바다를 육지가 돼서 강을 건너듯이 건너니 이 사람들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혼이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자,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두 눈으로 뭇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셀라. 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어느 한순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 그런 하나님의 역사 다스림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두 눈으로, 물론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눈이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의인법을 써서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두 눈으로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을 면면히 살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스림 그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이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는 자만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가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또 교회를 또 여러분 개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또 안타깝고 억울한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서 마치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면 결국 그 교만이 꺾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송축하라 경배하라 그분을 높여드려라. 여호와 그 한 분만을 찬양하는 소리로 이 세상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이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 힘이 되고 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소리로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누가 먼저 들어요? 여러분이 먼저 듣잖아요.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 자신이 그 소리를 먼저 듣게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찬양과 그 감사와 그 경배와 송축하심을 통해서 아마 기뻐하고 흐뭇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 찬양 가운데 올림으로써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자신이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다스림 앞에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큰 소리로 주님의 그 영광을 노래하십시다. 9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찬양한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 66편에 가득 차고 있어요. 짧은 본문 1절부터 9절이지만 이 속에 지금 계속해서 찬양이 막 우렁차게 들리는 것 같아요. 1절부터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 앞에 환호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 경배의 삶, 찬양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여기 이제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보드. 카보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량, 무게가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거룩하심, 하나님 됨이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로 느껴지는 그것을 이제 1차적인 의미로 삼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무겁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위대하심과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높여 존중과 영광을 돌리는 거 그걸 이제 카보드라 그래요. 자,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여겨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여기 찬양한다는 것은 잔메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제 노래하고 연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악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을 영화롭게 노래로서 연주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도 이 위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이제 단어를 사용해요. 가보드,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위에 찬양한다는 말과 찬송하는 말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쓰는 단어도 다르고, 위에는 잔메루라는 단어를 쓰고 이 뒤에는 이제 테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테일라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위에 잔벨라는 노래 연주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한다는 게 찬양하는 것을 포함해서 더 포괄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의 그 영광을 노래로서, 연주로서, 악기로서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그 이름과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 그 자체를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경배하고 존중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할지어다.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자,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거저 얻었습니다.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희생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값없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무료로 공짜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런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어떤 것과 그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영광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자, 영광과 찬송이 우리 주님께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삶도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부활에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신 주님이 나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인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이 삶 자체가 여러분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구별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의 몸이 되고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은 우리의 이 모습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형질, 본질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형질은 마치 우리처럼 진흙을 빚어 만든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성전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이 봄으로 뭘 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을 비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여러분 안에 그런 영광이 지금 품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눈을 뜨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 지금 멀리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품어져 나와서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시고 온화하게 여러분들을 감싸시고 여러분은 그 빛과 영광 속에 여러분이 포근히 안겨서 주님이 여러분을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존귀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얄팍한 얇은 태도와 자세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움,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그 영광이 압도된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찬양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을 경험한 그 빛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화려함과 그 존귀함을 경험하게 될 때 탄식이 나오는 거죠. 탄성 소리가 나오는 거죠. 와, 환호하듯이. 그래서 1절에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환호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깊은 맛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생각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내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 영화로움을 뺏길 수 없다는 거, 뺏을 수 없다는 거, 침해할 수 없다는 거, 방해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의지로서 결단하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응?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지켜나가서 우리의 이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권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님, 내 삶에 오셔서 주님 왕으로, 창조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아바 아버지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며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고 또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그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화롭고 밝게 빛나는 그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빛으로 우리의 상처, 아픔, 염려, 근심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기쁨, 이 감사로 누군가 힘들어하고 누군가 좌절하고 누군가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고 그들을 격려하게 되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아픔, 상처, 모든 질병들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부흥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의식하며 또 무의식적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존귀 돌리는 오늘 거룩한 복되고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손에 수고하는 모든 기업들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존귀를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